자, 그 다음에 85번 문제. 개척기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짝지은 것 중에서 틀린 것은? 금방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1번에서 열 전대 온도계는 재배 효과를 이용하고 있다. 모발 습도계는 히스테리시스에 대한 내용이다. 모발 습도계. 자, 히스테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어떠한 경우에는 반응이 일어나다가, 어떠한 경우에는 작동이 일어나다가, 어떠한 경우에는 작동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경우를 히스테리시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차압식 유량계는 베르누이식을 이용한 것이다. 베르누이식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아십니까? 그죠? 베르누이식이다. 그죠? 베르누이 방정식, 뭐, 우리, 뭡니까? 유체 역학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 이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겠죠. 그죠? 베르누이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감마분의 P 더하기, 그죠? EG분의 V의 제곱 더하기, G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다, 콘스탄트하다,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압식 유량계에 대해, 차압식 유량계는 뭐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차압식 유량계라고 하는가? 그렇죠? 우리가 오리피스라든지, 그죠? 오리피스라든지, 그 다음에 플로우 노즐, 그죠? 플로우 노즐. 플로우 노즐을 이용을 한다라든지, 그죠? 그 다음, 벤츄리 원리, 그죠? 벤츄리 원리. 벤츄리 원리.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우리가 차압식 유량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오리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죠? 관이 이렇게 있으면 말입니다, 그죠? 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오리피스를 이렇게 설치한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자, 오리피스를 설치해서, 여기다가 유자간을 이렇게 연결해 놓는다. 그러면은 유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니까 유자간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액주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그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모양이다. 자, 이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H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속도는 우리가 V 골은 루트 EGH로서 우리가 속도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결국 유량은 Q 이골은 A 곱하기 V라고 하는 공식. 속도를 계산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요 Q 값이 우리가 유량이다. 유량을 계측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누르고 있는 힘하고 요렇게 누르고 있는 요것을 우리가 P1의 압력이다. 요것을 우리가 P2의 압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요 높이 차가 곧 압력 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압력 차를 이용한 것이다. 압력 차. 그렇죠. 압력 차를 이용한 유량계를 유량계는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한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초음파 유량계라고 하는 것은 램버트 비어 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초음파 유량계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그죠?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서 우리가 뭡니까? 긴급 자동차 사이렌 소리가 내 쪽으로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은 거리가 먼 경우에는 이 파가 말입니다. 그이 파가 굉장히 적게 들리죠. 내한테 가까이 올수록 이 파가 점점 크게 들리는 경우를 도플러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점점 이렇게 크게 들리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음파 유량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요게 파라고 하는 것이, 그죠? 파라고 하는 것이 WAV, 웨이브라고 보시면 되겠죠. 웨이브가 파도입니까? 파도. 그렇죠. 파도. 파도 치듯이 이렇게 파가 점점 커지는 효과를 이용한 것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초음파 유량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초음파 유량계는 램버트 비어 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그죠? 시험용 미터인 루트가스 미터로 측정한 유량이 5 세제곱미터 퍼 아워, 기준용 가스 미터로 측정한 유량이 4.75 세제곱미터 퍼 아워라면 이 가스 미터의 기차는 얼마가 되는가? 이 기차라고 하는 것은 기기 자체의 오차를 우리가 기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기기 자체의 오차를 우리가 기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험용 가스미터의 유량, 그죠? 시험용 가스미터의 유량. 그다음에 시험용 가스미터의 유량에다가 마이너스 기준 가스미터의 유량, 이렇게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험용 가스미터 유량이 5, 그러면 5분의 5 마이너스 4.75,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5분의 5 마이너스 4.75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값이 약 몇 프로가 나오는가 하면 5%가 나온다. 그죠? 5%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차는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하면 시험용 미터가 이게 기준이 된다. 시험용 미터.